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다문화복지연합회에서 새로 회장직을 임하게 된 정영호 인솔입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참 따뜻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 한국다문화복지연합회 설날 특집 노래자랑에 참석해 주신 동포 여러분들과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 적령기를 놓친 노총각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민자 여성들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국내에서 정착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문화 차이, 언어의 장벽, 생활 여건 등으로 많은 갈등이 생겨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행사도 다문화 가족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화합된 한마당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사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다문화 가족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은 국가와 각종 사회단체에서 다문화 가족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안정되고 균형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다문화 가족 여러분, 다문화 가족들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다문화 가족들을 열심히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영호 한국다문화복지연합회장님, 다문화 가족이라고 오늘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 동포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또 다문화 가족이라고 일컬어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오늘 이 행사의 대회장인 동포산업연맹과 제한동포여성연맹위원장인 박옥선 대회장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2014년 가보년 춘절맞이 동포 노래자랑 대회장을 맡은 동포산악연맹 박옥선입니다. 네, 이렇게 자리를 꽉 메워주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과 내외 내빈 여러분들께 참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귀화된 동포 중 2세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오늘까지 설날 명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 장소는 협소한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까지 설날이니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자리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는 동포 산악연맹을 결성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성장하면서 동포들이 산악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봉사활동하는 큰 단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오늘 좋은 날 되시고 우리 동포들을 위한 설날맞이 행사한 만큼 동포들에 대한 마음도 한 가짐 가졌으면 좋겠고요. 동포들이 단체인 만큼 여러분들 젊은 시간 함께 하시고 올 한 해도 행복하시고 모든 뜻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포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동포산악연맹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박옥선 대회장에 대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가시다가 저기 보면 동포산악연맹 회원 모집하는 데가 있습니다.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건강도 지키시고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내빈을 제가 이렇게 눈에, 제 눈에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니까 우리 문경철, 우리 한마음의 회장, 신회장 와계시네요. 네. 네. 다음, 우리 동포들의 가장 큰 단체죠. 제일 오래된 한중교류협회 한중동포신문의 송상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동포산업연맹의 박우선 위원장과 또 우리 고문님. 자, 고문님 같이 인사해 주시죠. 네. 좀 한국분입니다. 한국분인데 중국으로 장가를 갔습니다. 중국으로 장가를 갔고. 이쪽에 보니까 또 강효식, 구로을 강효식 위원장이 나오셨습니다. 네. 또 다음 우리 연변냉면 김성학 사장님 부부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12번 출구 연변냉면 간 김성학 대표님 나오셨고요. 자, 다음에 우리 한국 법무부 서울출입국 남부출입국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송희순 위원장이 나오셨습니다. 네, 송희순 위원장님. 다음 우리 이성기 구로을 당협위원회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성기 부위원장님, 네. 자, 다음에 김세광, 우리 김세광 동포사랑연맹의 네, 회장님, 아, 네, 김세광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의 성낙성 이사장이 불참하셨네요. 자, 계속해서 축사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